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 걱정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노후 불안 때문에 고령층의 행복감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황혼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행복한 황혼이라는 말이 옛말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인 10명 가운데 4명만이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여유를 즐겨야 할 고령층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사라는 것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대선 당시 후보들이 너도나도 가장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공약이었죠. 오늘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이 매우 거셌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그래서 오늘의 yes or no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라고 불리고 또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네, 피자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 헛. 더블 박스 주세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2,3,4,5,6,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국감 따라잡기로 해보죠. 공기업들에 대한 돈잔치.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번에 국감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뭐 해마다 국정감사 때 단골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그리고 빚잔치, 돈잔치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160조 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그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념품은 순금 열쇠를 비롯해서 상품권, 여행비 그 종류도 참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또 한수원은 퇴직자 350여 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국내 연수 비용 등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전력도 뭐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쨌든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라면 그나마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텐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채 이자로만 매일 6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눈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예,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또 뭐 퇴직자들에게 많은 기념품 주는 거, 뭐 사실 그분들에게 받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네. 또 공기업의 방망 경영 또 뭐 신이 내린 직장이다 뭐 이런 지적에서는 참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신의 직장 소리 다시 나왔습니다. 네. 네. 일자리 창출 이런 거 고려해 보면은 또 이런 걸 좀 그런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네, 이런 네.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 이것도 상당히 뜨거웠나 보죠?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증세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률 그 주요 이슈들이었습니다. 지금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역할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은요. 가계부채가 980조 원에 달하고 또 국가 채무도 440조 원에 이르러서 이른바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부채 문제가 나오는 부채 문제와 함께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묻기도 했는데요. 여기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있죠. 당연히 증세에 대한 얘기도 맞물려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요. 지금쯤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서 세입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 정면 순부가 yes or no를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청취자분들 의견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상당히 예상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또 바른 말을 했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아주 새삼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감사원 직원으로서 할 이야기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많아요. 그렇죠. 네. 발언 자체로요. 예.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 4대강을 둘러싼 공방을 한층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우 사무총장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사무총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뭐 발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친박계의 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뭐 있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청와대 하면 다 네. 이제 친박으로 연결되니까요. 예. 뭐 좋게 말하면 소신 발언, 나쁘게 표현하면 배짱 발언의 전형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바통을 이어받은 현 정부를 겨냥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면서 특히 4대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력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민주당이요. 이번에 국감 시즌을 통해서 이른바 진격의 야당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히 불쾌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전 정권에 관련된 거니까요. 예. 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법 처리 문제 이렇게 거론하는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위원 뭐 이런 네. 직원으로서 거론할 부분이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교통량 도심이나 간선도로 위로 곳곳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난지나 대목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5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조금 더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전 잠실대교부터 성수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에 지금 구리 쪽으로도 가양 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이후 성수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밀렸다 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우회길 역할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잠실대교 구간도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반대 공항 쪽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 이후로도 마포대교까지는 서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 정면 인터뷰는 남북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를 마친 6.1재 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라이카우프의 도입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검토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무리가 따랐었는데 도대체 프라이카우프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남북 문제가 이렇게 경색돼서 그렇습니까? 프라이카프 참 어려운 용어까지 등장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 프라이카프가 뭐냐?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용어는 이제 독일어죠. 자유를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를 산다. 예. 네네. 사실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이후 동서독이 함께 네. 분단의 다른 고통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주민에 대해서 예. 뭔가 인도적 그 차원에서 이 고민 고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합의에 따라서 이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네. 주로 이제 동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네. 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 첫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을 33,755명을 소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3만 3천여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프라이 카우프라는 게 프라이라는 것이 자유고 카우프라는 것이 독일어로 산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방식 그러면은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 해법으로 남북 간의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면서 우리도 동서독 간의 한 방식으로 뭔가 현물을 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 사실 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식이 의미하는 핵심은 네.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라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이산가족 그 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가장 핵심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 네. 네. 자 그래도 이산가족을 서로 상봉하게 한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은 북한에 이 현물, 돈 이런 걸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래서 이제 사실 동서독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했던 그 성공 조건 중에 핵심은 네. 철저하게 비공개 협상을 했고 또 비공개로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현물을 사는 비용은 독일 그 서독 정부 예산을 사용을 했지만 예. 이 이행 과정에서는 거의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런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경우 이 현금이나 현물이 북한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국민들이 얼마나 합의해주고 또 뒷받침해주느냐. 그게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실 때는 바로 국민들이 얼마나 합의해주고 뒷받침해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사실 지금과 같은 그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구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네. 아마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과연 어떤 물건을 제공할 것이며 또 얼마나 어떤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저도 보는 건데 네. 또 그 이상한 상범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이 필요한 경제 개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 북한 사회주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 인민을 가장 소중히 한다는 그런 철학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산가족 문제를 거래한다는 그런 또 인식이 북한 사회 내부에 만연해질 경우 네. 또 북한 체제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도 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북한의 입장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바로 이 크라이카우프 방식을 여러 차례 검토했었나 보죠? 그렇죠. 그런 말씀드리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또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이산가족 문제나 또는 국권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번번이 그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비공개로 합의하고 또 적절한 부분에서는 이제 공개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국권포로 납북자 문제를 데려오는 대가로 네. 우리가 물질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논의들은 과거 정권에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갖는 민감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그 비밀리에 또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하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던 거죠. 네. 국군포로 언급해 주셨는데 국감에서 민주당의 심재건 의원이 프라이카프 방식이 바로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자유권을 회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산가족보다는 국군포로 쪽으로 먼저 방향을 틀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아니 그 아무래도 우리 정부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도 동시에 중요하죠. 그래서 네.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 네. 예, 결국 이제.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돼 있는 것을 빨리 돌파하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 경색된 국면 어떻게 좀 뚫을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이 신뢰 부족이 결국 이제 이런 또 다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맡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관련해서도 지금 합의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대화 협상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지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 내용을 단기간에 또 한꺼번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남북관계 신뢰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우선 이 단기간에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의부터 우선 이행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첫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톤 문제가 가장 큰 개성공단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이 중에서 보다 자유로운 통행 문제라도 네. 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대상 보일러는 번호가 두 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상 보일러는 열교환기도 두 개. 가스비도 잡겠다.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 yes like condensing. 대성 yes like condensing. PUR.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절이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것인데요. 1715님입니다. 예스입니다. 탈세자들이 없어지고 국가 사업 계획을 잘 짠다면 증세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주셨고요. 5570님은요. 저는 노입니다. 공짜로 복지가 가능할까요?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한다면 복지만을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 또는 노로 의견을 주신 다음에 또 덧붙여서 문자로 의견 주시면은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펀트를 대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의 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13년 가을 24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보다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결정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경제 종합 비타민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리고 YTN만의 노하우, 매시간 정확한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2013년 가을 YTN 뉴스 F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정면 승부 2라운드인데요. 2라운드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 그래도 내극적으로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세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며칠 전에 국민연금 걱정
되세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걱정된다가 8, 걱정되지 않는다가 2로 약 8대 2의 비율로 걱정된다 쪽이 높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받은 의견에 한 건데요.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기초연금이 그동안 내온 국민연금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돼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질문에 걱정된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입니다. 김지수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 언제부터 내고 계셨는지요? 저는 주부라서요. 네. 이미 가입자인데 5년 전부터 가입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년 퇴임한 남편과 그리고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취업을 성공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걱정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죠? 또 탈퇴도 네네. 고민하고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5년만 더 넣으면 이제 10년 납입이 끝났는데요. 네. 사실은 저 65세까지 계속 적금식으로 이제 넣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년 이상 넣으면은 기초연금도 깎아버린다 그러고, 예. 또 연금 지급 방식이 또 바뀌어가지고 물가 상승하고 연금 연동을 한다니까 지급액이 몇십 년 후면은 저기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고, 예. 좀 불안해서요. 강제로 납부하는 직장인들 이외에는 저희 같은 이미가입자는 탈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언론 보도가 이렇게 걱정되는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되시겠네요. 네. 네.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민연금 기초연구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요?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했으니까 지금 기다려보고요.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탈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씨 오늘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자 김지수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연금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감 때문에 바쁘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분 가운데 퇴직한 네. 남편을 둔 가정주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분께서는 5년간 국민연금을 부었고 그동안 못 냈던 연금도 한 번에 냈다. 이미가입자인데 그런데 지금은 네.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상담을 받으셨다고 가정하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절대 탈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이미가입자분들이 이제 그 탈퇴를 좀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예.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20만 원을 기초연금을 다 받으니까 더 이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일단 그 국민연금은요 남편분이 퇴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다 가입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본인이 내신 보험료의 5.5배까지 수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개인 저축이나 개인 연금도 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개인 연금 수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를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16%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연금을 그 납입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해서 그 돈으로 개인 연금을 납입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국민연금을 포기하시고 개인 연금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입자분들께서 절대 탈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가 늘고 있다. 또 그렇지 않다. 해석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 네, 네.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이제 그 사실은 가장 임의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는 오히려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요. 임의 가입자가 이제 탈퇴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언제 좀 많았냐면 이제 인수위안이 발표됐을 때 좀 많았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9월 25일 정부안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이제 임의 가입자가 좀 증가했다는 건데 임의 가입자의 증가 비율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자발적 탈퇴자와 비자발적 탈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자발적 탈퇴자는 뭐냐면 본인이 직장을 얻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했거나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신 분들 아니면 현재로선 60세가 되시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나오신 분들 뭐 그다음에 본인이 다른 공적연금, 사학연금이라든가 그런 걸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비자발적인 탈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 25일 이후로 제가 10월 11일까지 이렇게 날짜별로 다 분석을 해서 평균을 해 봤더니 52에서 53% 정도는 사실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탈퇴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그 공정한 어떤 이유가 생겨서 전환을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그 50% 미만이 지금 자발적 탈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의 가입자 수가 조금 더 그전보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언제 늘었냐 제가 좀 보니까 네. 민주당이 강하게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언론에. 그럴 때 조금씩 이제 불안 요소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의 가입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으신 경우가 많고 주부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5.5배의 그 최고의 어떤 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 절대 탈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전혀 그렇게 무슨 그 탈퇴자가 러시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을 때는 사실 좀 탈퇴를 하셨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임의 가입 탈퇴자는 한 절반쯤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하루 그 당시는 한 400명 정도가 탈퇴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다. 숫자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겠다는 이 정부의 발표한 수정안에 네. 대해서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한다는. 네. 이것 때문에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정책적인 내용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건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재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저희가 이제 이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예. 현재 60대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는 이제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가입하셔도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핵심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서 그 저희가 상위 30%는 못 드리지만 하위 70% 노인분 중에 90%에게 20만 원을 다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현 세대 어떤 굉장히 불우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혜택도 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그 노인 빈곤을 빨리 해결을 하고 예.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됐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 기초연금이 많다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저희가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40년에는 1600만 명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600만 명 조금 넘으시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젊은이들은 또 출산율이 낮아서 굉장히 숫자가 작은데 노인 한 분을 부양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기초연금 자체를 지금처럼 그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내버려두면 이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88만 원 세대인 20대, 30대가 40, 50대가 되고 그때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조세 부담을 좀 덜어주자. 그런 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된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정부가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부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그 고민하고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을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조세로 그 조달할 거거든요. 정부안 네.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뭐 민주당이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호응하고 계시고 이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국민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로 봐서는 저희가 정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그 부정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좀 수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좀 더 세부적인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서 여러 가지 그 세대별
시설 그 혜택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여당 의원님 저는 이제 그런 걸 제시를 할 생각이고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97,600원을 받으시잖아요. 하위 70%가.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바로 내년부터 20만 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10만 원을 더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대응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도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대승적으로 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회 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부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기초연금제를 비판할 것에 대비한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셨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요. 네.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이라는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문건을 보면 야당 의원 개개인의 매달 며칠자 뭐 YTN 뭐 MBC 이런 식으로 그 언론사하고 그 발언한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 발언 어떤 논리로 대응을 어떻게 해라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 사실 국정감사라는 거는 그 삼권 분립의 우리 헌법상의 삼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회가 정부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그 피감기관인 정부가 국정감사를 같이 야당과 함께 해야 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이런 어떤 지시를 하는 문건을 내보내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 문건에 따라서 피감기관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호를 하는데 급급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국정감사가 무력화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 자체를 훼손을 하는 아주 그 심각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인 퇴직한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둔 가정주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네, 5년간 국민연금을 부었고 그동안 못 냈던 연금도 한 번에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네. 요즘에 이제 많은 임의가입자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정부의 기초연금안 중에서, 예. 그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면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여들도록 이걸 설계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국민들이 더 가입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오랫동안 또 납부를 하도록 정부는 그 정책을 유도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간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미 이제 대부분이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이런 차등 지급안을 애초에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 이 지속성을 좀 살리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을 올해 가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본 일이 없도록 이 기초연금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연금을 탈퇴하는 분들 이 탈퇴하는 네. 것과 관련해서 뭐 자연적인 증가분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통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른데 네. 의원님께서는 이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부를 좀 옹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그 물론 이제 그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가입 자격 변동자 또 60세 노달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탈퇴 처리된 비자발적 탈퇴자가 예. 오히려 지난해 월 평균 4,727명에서 오히려 11% 감소한 4,190